살벌한 여자들. 여기에 지금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나오고 그 주인공 남학생이 나오는데 우리 변기수 씨가 큰 누나 역할을 좀 해주시고 네. 은지 씨가 작은 누나 역할을.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겁없을 나이 18살 유영준입니다. 근데 제겐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야, 유영준! 야, 빨리 안 태워냐? 뒤질래? 뒤질래? 어머. 야, 뭐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지? 아니, 제가 절대 평소에 이러지 않아요. 네네. 오해하실까봐. 네. 바로 28살, 27살 저희 누나들입니다. 우와. 야, 밥 좀 쩝쩝거리면서 먹지 마. 야, 진짜 제 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아, 누나들은 자꾸 저만 보면 화를 내요. 심지어는요. 야, 너 핸드폰 가져와봐. 아, 싫어. 왜 남의 핸드폰 보는데.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좀 빨리 안 가져와? 제 핸드폰 사진첩부터 문자까지 다 뒤져보려. 야, 진 생겼냐? 야, 손은 잡았냐? 아, 몰라. 왜 그래? 조그만 게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됐어. 그냥 헤어져, 당장. 뭐야, 이 죄송한데, 여기 까져갈 수는 없는데, 까져갈 수는 없는데. 애드립으로. 야, 너무 애드립으로 까져가지고. 뭘 하든 누나들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저희 누나들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누나들한테서 탈출 좀 시켜주세요. 아니, 정은지 씨. 네. 예, 자매 있어요? 네, 8살 아래 남동생 있어요. 그래, 그래. 근데 그럼 동생 그렇게 말 들어 해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불러요, 집에서는? 민기야. 잠깐 와볼래? 민기야, 꺼져버려. 저도 누나가 욕하고 막 빗자루 갖고 막 저 때리고 이러다가 전화 오면은 남자친구, 여보세요? 맞아, 맞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싶다.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18살 유영준이랍니다. 떨고 있어.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은 긴장되는 거야? 아니면 앞에서 누나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나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나들한테 얼마나 시달리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보였는지. 사실 그래봐야 누난데. 그래봐야 누나. 네, 큰 누나랑 10살 차이라고 작은 누나랑 9살 차이 나는데 누나들이 그 집착이 좀 많이 심해요. 큰 누나는 3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살게 되는데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냐, 뭐 집에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검사해서 보여달라고. 아까 그 휴대폰을 검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쵸? 18살인데. 아, 핸드폰을 이제 하고 있으면 저 뭐 핸드폰 갖고 와봐? 이래요. 그러면 갤러리나 SNS 이런 걸 보다가. 다 봐요? 네, 다 봐요. 그 톡 막 이런 것도 보고. 어머. 뭐 전화 기록 이런 것도 보고. 근데 비밀번호 설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놔도 누나들이 막 이제 제가 핸드폰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비밀번호 딱 풀고 있을 때 봐가지고 나중에. 야. 그리고 요즘엔 지문인식이라서 그렇게 쉽게 안 열릴 텐데. 지문인식도 저 자고 있을 때 막 핸드폰. 아, 이렇게 해서? 네. 아, 네. 진짜? 아, 그럼 홍채인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잘 때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 눈을 막 벌려놓고 그렇게 바꾸면 누나들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친구 같은 것도 사귈 때 뭐 치킨 같은 거 시켜놓고 데려오라 해요. 거기서 이제 누나들이 친구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셋이 남았을 때 제 질 안 좋은 애 같다. 그러니까 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는 이제 진도 어디까지 갔냐고. 진도를 물어봐요? 네. 그럼 그걸 다 얘기해요? 아니, 저도 말 못하죠. 막 당황하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봐요, 한 번. 못하죠. 아, 못해요? 네. 못할 얘기가 많나 봐요.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걸 왜 물어보냐, 그냥 난 사생활도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누나들이 뭐예요? 뭐 또 싸가지 없게 말한다. 싸가지 없게 누나가 얘기하는데. 헤어진 적이 있어요? 네, 헤어진 적 있어요. 어머. 아유. 왜, 왜요? 누나가 저 이제 여자친구한테 데려다 줬는데 만났는데
여자친구 보고 이제 일찍 일찍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또 참다 또 보니까 이제 화나가지고. 그럼 지금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왜요? 왜? 솔직히 말하면 누나들이 무서워요. 그 여자들 자체의 공포감을 느낀다 해야 되나? 아이고. 네. 큰 누나 성격이 어때요? 큰 누나 성격 약간 좀 다혈질이라 해야 되나? 아, 네. 그러면 작은 누나는? 네, 작은 누나는 그냥 자기 말에 복종 안 하면 사람 치고요. 사람 치고요? 자기 말에 복종을 안 하면? 누나가 막 때려요? 때릴 때도 있어요. 제가 좀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는다. 쩝쩝거리면서 처먹지 좀 말하면서 뒤통수 이렇게 딱 한 대 쳐요. 아이고, 아이고. 밥 먹는데 뒤통수를 친다고? 네.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동심 파괴도 하고. 어떤 식으로 동심을 파괴했어요? 동심 파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도 저는 산타가 있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냥 그 산타 다 거짓말이다. 엄마가 갖다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유희열 씨가 산타크로스한테 선물을 진짜 많이 받고 싶어서 우리가 양말 걸어놓는데 그 스타킹 있잖아, 타이즈 같은 거. 엄마가 거기다 귤을 다 넣었을 거야. 같이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환경에서 그거 말고도 또 뭐 여장 시키면서. 그래, 나도 그랬다니까, 누나들이. 이상한 포즈 취하라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했어요. 어머, 그때야? 저 사진. 귀엽네. 입술도 발랐어. 우리 살벌한 누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부친이 큰 누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큰 누나. 다혈질, 예. 다혈질은 누구예요? 다혈질. 예, 다혈질. 예. 아니, 근데 큰 누나가 지난주에 지인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 가수 되고 싶어 하는 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영준이한테 하니까 영준이도 자기 고민이 있다면서 자기도 한번 신청해보겠다고. 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럼 지금까지 동생이 한 말 다 맞아요? 아 솔직히 뭐 집착하는 건 인정은 해요. 예.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너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집착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제 눈엔 아직도 아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뭐 매일 전화해서 집에 도착했는지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얘가 진짜 거짓말을 좀 잘해요. 거짓말을 좀 잘해요. 아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거짓말을 잘하는데 또 거짓말을 못 잘해요. 일동나는구나. 아. 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집에 놀러 갔었어요. 아빠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도 나가고 싶은지 뭐 갑자기 PC방에다 핸드폰을 놓고 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가면서 핸드폰에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더니 나가더니 아, 쟤 거짓말 친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차 타고 쫓아갔죠. 몰래. 네. 미행. 저 멀리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더라고요. 어.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 딱 연다며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이러니까. 무서워. 뭐 하냐?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 당황할 때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 게 재밌어요? 그렇지. 아니,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바로. 눈치 못 채요? 아, 제가 약간 좀 둔해 가지고. 본인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핸드폰 PC방에 있다는 게? 네.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하는데 물을 이렇게 정수기에서 받아서 왜 자기도 모르게 한 입 먹더니 집에서 먹던 습관이 있어요. 누나들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헤어지라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직은 조금 미숙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면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못 헤어지겠고 막 울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막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거 듣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남편분이 방송 보시면 서운하겠다. 아니? 남편분이 방송 보면 서운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근데 본인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동생이 되게 풀어놓는 편이긴 하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건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약간 사람은 이제
산 올라갈 때도 내가 직선으로 쫙 꼭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갔다가 결국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산 전체 다 알잖아요. 다 한번 부딪혀봤어요. 정답대로 가면은 일찍 도착하겠지만 산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생이 나중에 군대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누나들 같이 입대해야 돼. 네, 맞아. 그때 같이 못 다니잖아요. 네. 또 핸드폰 확인하는 것까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핸드폰 보면은 요즘 애들 뭐 하고 노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막 여자애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웃기고. 아, 본인은 재밌지만 여긴 사생활이잖아요.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거의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여자애가 대화를 엄청 잘하다가 뜬금없이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이제 아는 동생 뭐 사이로 오빠 사이로 지내자.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면 얘도 그래? 이러면서 또 다시 대화를 해요. 아, 진짜? 야. 작은 누나는 동생의 고민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엄마인가? 아, 작은 누나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나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게 더 마음이 크죠. 좀. 네. 아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자꾸 동생한테 신경 쓰는 경우 좀 드물거든요. 유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집에 동생이 약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도 엄하시기는 하지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못 쓰시고 엄마도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되시니까. 동생이 말썽을 많이 피우나요? 학생인데 11시에 들어와요 밤에. 그리고 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고. 누나는 그럼 학교 다닐 때 11시까지 항상 꼭 주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이제. 아니 남동생 좀 가장 크게 말썽 피우는 게 뭐예요? 담배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담배 핀다는 사실을 처음 걸렸을 때 되게 충격이고 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혼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누나는 진짜 엄마 마음이 진짜 완전 걱정했어. 아니, 그래도 동생이 담배 핀다 그렇게까지. 누나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의 마음 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내 동생이 담배를 필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게 독일에서는 이제 만 16세부터 합법이거든요. 담배를 피운 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하고 선생님 밖에서 같이 피우면 선생님하고 맞담배는요? 선생님하고 맞담배는요? 야, 너 독일로 유학 가! 그래. 아니, 그렇게 하자는 게 절대 아닌데 그 부분은 혼날만 했잖아. 그 부분 갑자기 그럼. 동생에 대해 다른 건 이해 못해? 가만히 있어도 화는 거랑요. 아니 그 가만히 있는데 화낼 때가 있어.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혼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혼내요? 좀 움직여보라고! 밥 먹을 때 막 쩝쩝거린다고 아까 말했듯이 막 뒤통수 때리고. 그 밥 쩝쩝거리는 거? 네. 밥 먹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그냥 먹는 모습 자체가 그냥 짜증나요. 그냥 먹고 있는 거 보면. 왜냐면 5살, 6살? 그때쯤에 가족들이 이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닭다리 다 좋아하잖아요. 닭다리 딱 집었는데 갑자기 이거 영준이 거야. 영준이 먹으라고 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난 거예요. 누가 뻑살 좋아해요, 솔직히. 다들 싫어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닭다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씨앗이 됐네, 씨앗이 됐어. 근데 그냥 장난을 좀 심하게 치는 거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 장난일 때는 장난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누나가 막말하는 거랑 이제 욕을 좀 해요. 아, 욕? 뭐라고? 동생한테? 그 미용실 다녀왔는데 그 저 머리 보고 뭐냐 너 머리 미친 같다 막 이러면서 저보고 찐따 같다고 호구 같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막 제가 또 이빨이 좀 누런데 그거 갖다가 피아노 오래된 피아노 건반이 누렀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니 올드 피아노라고 올드라고 바꿔버리고 아니 올드 피아노라고 올드라고 바꿔버리고 놀리면은 얘가 어리숙해서 그냥 놀리면 하지 마 막 계속 이러니까 계속 더 놀리고 싶은 그래, 거야 그냥. 리액션 때문에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야 내가 너 닉네임 붙여줄게. 너 올피야 이제부터. 올. MC 올피예요. 아, 어떤 뜻이죠? 올드 피아노. 아니 근데 본인이 더 놀리는 것 같으면
동생, 여동생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놀리기만 하지 그리고 뭐 다른 신분은 안 하죠. 개인적인 애 보라고 하는 애를 거. 보라고 한다고요? 네, 좀 심각해요. 제가 이제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있잖아요. 누나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야, 너 어디냐? 이래요. 그럼 나 PC방에서 지금 애들이랑 게임하고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야, 장난 아니야. 지금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정색하면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무섭잖아요.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단 애를 보고 몇 살 몇 살? 큰 누나는 이제 두 살짜리 남자애 한 두 살? 작은 누나는 이제 여섯 살짜리랑 두 살짜리랑 한 살짜리 딸 세 명. 애기는 좋아해요? 원래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 약간 질리는 거지. 근데 그래도 외삼촌, 외삼촌이잖아요. 네. 외삼촌 되게 잘 따르겠네요.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그 누나들이 이제 애들 앞에서 막 때리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저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래. 그게 이거 아니야. 네. 막 놀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막 좀 심해요. 네. 올피 올피. 올피 올피. 뭐 외삼촌인데 조카들 네. 따끔하게 좀 혼도 내고 혼내요. 제가 막 그냥 삼촌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소리치면 손을 내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이제 너가 뭔데 우리 애들 혼내니? 그때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혼내면 막 권리를 잡혀서 그렇게 애랑 놀아주면 칭찬은 해줘요. 아, 내 동생 최고. 그렇지. 용돈도 좀 주고. 아니요. 아니, 좀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계속 화내고. 그럼 용돈은? 용돈은? 안 줘요. 근데 대신에 먹을 거 사줘요. 많이. 지금 보릿고개냐? 아니 지금 뭐 보릿고개냐고 먹는 걸로 다 대하게. 되게 무서운 게 아까 분명히 먹는 모습만 봐도 짜증난다고 했는데 먹을 거 사주는데 없어버려. 없어. 그래도 사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되게 무서워 지금. 왜냐면 그래. 먹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내가 먹을 거 사주면서 그걸 보면 짜증내. 매형이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해요? 네, 군기 잡을 때도 있고 처남이 좀 미성년자다 보니까 엇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밤에 몰래 불러내서 PC방 밤샘도 같이 하고. 아, 네. 아이고 매형이. 이렇게 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중간에. 밥 먹을 때 짭짭거린다 그러는데 둘 다 보면 똑같거든요. 제가 짭짭거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거를 한 몇 개월간 제랑 만나면서 이제 고쳤어요. 고치고 이제 처남이랑 같이 집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뜬금없이 막 짭짝거린다면서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겼겠다. 그럼 너도 짭짝거리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때리냐. 아, 개구리도 그 울탱이 좋대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사실... 꽁트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아내분은 집에서 어때요? 뭐 저한테 관섭 1도 안 하고. 어, 진짜요? 네, 구박도 안 하고. 야. 제가 포항 사람인데 여기 안산에 그 지인이 한 명도 없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요. 와이프는 하는 말이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친구 좀 만나고 와라. 뭐 자고 와도 된다. 그럴 때마다 소외된 느낌? 대려? 아, 네. 나 진짜로 여기 나오고 싶어 했구나. 네, 진짜 제가... 아니, 얘랑 노는 게 더 솔직히 재밌어요. 괴롭히고 뭐 말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셋이 놀면 혼자서 딴 거 하고 있으면 우리끼리 놀고 나가서. 한번 그럼 우리 조카들 얼굴 좀 한번 볼까요? 아우, 너무 귀여워. 여섯 살이다. 아이고 내 어떻게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놀아줘? 아,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 애기 많은가 보다. 아이고. 삼촌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하나 둘. 얘들아, 삼촌 어디 있어요? 삼촌. 관심 모르는 거. 자기들 화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삼촌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삼촌이랑 잘 놀아요? 삼촌이랑? 네. 뭐 하고 놀아요? 초콜릿 먹고 놀아요. 아니 놀다가 삼촌한테 혼난 적 있어요? 어 어떻게 혼났어요? 삼촌 무서웠어요? 삼촌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 화냈는데 안 무서워. 잠깐 삼촌한테 와볼까요? 삼촌한테 잠깐.
아이고 삼촌하고 넓은 뒤에서 놀아요. 안정감 있게. 일로 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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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요. 일로 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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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요. 나중에 커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누나 손 잡아요. 저거 얘기해요. 아니 원영이한테 안 올라 그래. 아니 삼촌이 데려와 봐요. 미안해 내가. 삼촌 좀 잡아주세요. 애가 좀 호. 애가 좀 호. 삼촌이 잡아야 돼. 이런 거 좀 꼭 방송이 내죠. 지금 아이 뭐하다. 뭐 어떻게 놀아줘요 평소에? 야 앞으로 나가봐요. 야 숨자 숨자 숨자. 야 숨자 숨자 숨자. 진짜 애들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숨자 같이 숨자 숨자 숨자. 적응했어. 이거 봐, 일로 오라니까 이거 봐. 감사합니다.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좀 동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동생한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영준이가 이제 지금 사실 지금 계신 분이 새엄마세요. 근데 엄마가 마흔에 노산에 이제 영준이를 낳으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다가 낳으시다가 출산하시다가 네 이제 막내 동생을 낳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준이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엄마 안 계시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준이한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준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엄마가 못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채워주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좀 과해지는 게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동생이 이제 엄마가 없었던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좀 흠이 잡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도 이제 9살, 10살인 누나들이 케어해주고 다 한 거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봐줄 수 있는 분이 처음엔 없었으니까. 저가 이제 막 똥 싸고 막 분유 주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얘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생을 키웠다 보니까 보상 심리 같은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보상 심리도 있고 좀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한 감정이 좀. 아니 나시고 바로 돌아가셨다니까 더 애틋하지. 그러네. 좀 뭐 그래도 유년 시절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그럴 텐데 누나들이 그래서 작은 누나의 눈물이 뭔지 알겠어. 내 동생이 그 담배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네. 그런 이해는 되는데 제가 장래희망까지는 마음대로 좀 결정하려 하는 게 장래희망까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었는데 큰누나가 PPT 형식으로 작성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오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작은 나는 저보고 20살 되자마자 바로 군대 가서 직업군인 하라고. 좀 어렸을 때 래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라 했는데 이제 누나 옆에서 들으면서 못하는데 왜 자꾸 하냐고 뭐냐 너 그 실력 갖고 되겠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존감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했었어요. 세상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래퍼가 이 정도 하면은 솔직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래퍼해야 죠 기본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지난주에 가수가 되고 싶은 남편.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거죠, 도전을.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로 사랑해 널 사랑해. 그 정도예요? 그분 정도?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 Yeah!
잘하시는데? 고등학생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첫 번째 노래는 이게 형이랑 같이 작업해요. 그 올피의 쩝쩝이라고. 누나 조금 들어오고. 동생의 꿈과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동생이 좀 어떻게 해주면은 과도하게 좀 간섭을 안 할 것 같아요. 좀 어리숙한 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면이 제일 걱정돼. 좀 본인 생각에도 어리숙해요? 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살짝 아니 자 눈을 봐봐요 눈을 사람 볼 때 그렇지 눈 그다음에 조금 가슴도 쭉쭉 피고 그런 네.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누나가 아마 우리 동생 좀 달라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나한테 관심을 끊어줬으면 하는 거 있어요? 일단 뭐 핸드폰 뒤져보는 거 그거랑요. 그래 그거는 그건 하지 마라. 그거는 진짜 하지 말아요. 이제 누나들이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 꼬꼬마 내 동생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건 저도 뭐 어렵게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끝나고 저는 제 여자 조카네 집에 누룽지를 갖다 주러 가야 돼요. 아주 귀한 누룽지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조카애가 어떤 조카냐면 우리 형부가 얘를 낳자마자 돌아가셨어. 그 얘는 아빠를 몰라요 잘. 아빠 얼굴을. 근데 얘를 대학교 졸업해서 6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해준 적 없어요. 걔 결혼도 내가 반대했고 얘 직업도 반대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누나들이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때로는 엄마 입장, 때때로는 누나 입장. 너무 편의에 따라서 배역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생은 헷갈려요, 지금. 그렇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도 이제 좀 어리게 행동 안 할 테니까 믿어줘 좀. 누나 사랑해.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들 동생 칭찬 하나씩 해주세요. 그래. 영준아 오늘 너 랩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하더라. 이제 다시는 뭘 안 할게 그걸로는. 영준아 너한테 항상 고맙고 든든하게 누나가 항상 네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저는 솔직히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한 고민은 지금 남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남편만 보였는데 처남이라 자기가 밤샘 뭐 PC방도 해줬다는데 난 본인이 외로워서 간 게 알거든.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007 스카이폴이란 영화에 그런 명언이 나와요. H is no guarantee for efficiency and youth is no guarantee for innovation.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효율성 있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갈 길이 있고 자기만의 살 인생이 있으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조언해 줄 수 있고 심한 한성은 이제 방지해 주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에 공감을 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 넘었나? 200명 중에